오, 정식 씨. 복영 씨. 그러니까 기억 상실 전에 범인 일기장을 얻게 된 거고. 네. 범인 얼굴은 봤어? 공사장에서? 아마도요. 아, 그 말씀 도중에 낀 게 들어가서 참 죄송합니다만 상식적으로다가 물리적인 충격으로 잃어버린 기억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 그래.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다시피 동식 씨 기억이 돌아오게 할 만한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아, 그래서 좀 챙겨오긴 했는데 동식 얘가 독립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네. 이런. 예. 자세히 봐봐요. 아니, 그런데 그때 그 야밤에 혼자 공사장은 왜 갔던 거냐? 네? 어, 맞아. 어? 너 돌잔치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아, 왜 희한한 대로 샀어? 그날 아버지랑 같이 있다 갔다면서요. 응.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죄송해? 그렇게 허구한 날 빌빌거리고 사람 좋은 척 하니까 당하고 사는 거야. 어휴, 못난 놈. 아니, 너 설마 그 길로. 아, 그러니까. 아, 저는 기억이 잘. 나쁜 생각이라도 했었던 거냐?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아, 동식 씨가 그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바람 쐬러 간 걸 거예요. 그죠? 네. 어, 여기 앨범을 보면 좀 기억이 날 수도 있겠네요. 다 나 때문이었어. 이 사단이 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지. 신상이에요. 보니까 뭐 좀 떠올라? 아. 이분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은 내가 바로 잡아야지. 미안하다, 동식아. 아버지.
사실 나는 은밀한 취미가 있어요.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을 보면 나는 어쩐지 비위가 상해. 그래서 치워버리고 싶어 완전히. 아예 백지예요? 예전 기억은? 다시 되살아날 확률은 없대요? 그때 그 유성바이오 메디컨만 해도 하지도 않은 일로 혼자 다 뒤집었을 뻔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참 난감하겠네요. 내가 10억이나 빌려주면서 그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돈을 준다고 해결이 될까? 상대가 다시는 협박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서희도.